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 게다가 네. 포털을 했잖아요. 네. 포털을 하면 안에 붙는 카테고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 사업구나. 그래야 제휴를 하지. 다 보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 포털을 망했지만 도전하다 망했으니까. 구글에 도전하다 망했어요. 아, 네. 구글 같은 거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면 사람이 붙는 줄 알았는데 그 생태계에 사람 참여하게 하는 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는 만드는데 벌었던 거 다 집어넣고 인력 못 내보내고 그래서 사람 지금 구하는 거 잘하셔야 되는 제가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그 노래에서 이쪽만 백몇십 명의 평균 연봉이 5,700 정도였으니까 사람 잘 구해야 돼요. 잘 될 때 이거면 잘 되겠지 아니라 나중에 리스크나 그냥 탁 맡겼을 때 뭐가 까먹는지를 감안해서 네. 돌릴 준비를 하고 구축해야 돼서 그래서 다음 그림 네 다음 그림 아까 말씀하셨던 네 요조분 중성이는 계획이 다 있네 그 계획이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림이 그렇게 해서 상장은 아까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유통회사가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구조를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개발적으로 상장하기에는 대표님이 이쪽을 너무 모르시니까 맞습니다 영업으로 상장시키기는 애매하고 이 유통회사가 남자는 네. 유통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솔직히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 유통이거든요 저 유튜브에 그림 보고 들어온 게 저 유통하는 걸로 들어와서 네 전 세계 유통하라 대한민국 콘텐츠를 네 전 세계가 바벨탑 전으로 돌아가서 언어가 풀릴 거라는 것도 봤고 AI 기술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번역기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자막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어서 나가는데 네. 자동화시키면 끝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한글말로 하면 그냥 저쪽에서는 영어로 돌리고 힌두어로 돌리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모든 콘텐츠가 바로 어느 날 그냥 장벽이 탁 열리면서 전 세계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 지금부터 글로벌 준비하고 번역을 다 해놓고 해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돈 다 벌려온 유통이잖아요. 공급자지. 네네. 허브 역할. 다 돈 벌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면 생태계가 그 안에서 또 생긴 거고 생태계가 그렇죠. 생기면 그 안에 돈은 무조건 생기니까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냥 맞아요 가문되는 거죠 네. 그 대표님도 지금 유통망 안에 여기 개발로 만드는 ERP나 거래 솔루션이나 이런 게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통 안에 묶여있는 유통망 구조를 만들어서 허브 역할을 한다면 얘가 비전이 있어 보여서 근데 이런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막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해서 좀 그 저희 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유통회사의 판매 그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회사가 직접 하는 직장 영업 네. 직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아까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네. 간접으로 파는 네 간접 영업이 있고요. 간접 영업. 예. 그리고 요 비슷한 또 물류회사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파는 도매가 도매한테 판다고 해서 도도매라고 하는 말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가 자기네들이 이걸 많이 파니까 특정 제품을 많이 파니까 그 제품을 찍어야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자기 제품을 파는 도매로 네. 아무도 형태로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파는 회사가 또 있고 네. 혹은 이제 제약회사에 영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있는 총판 개념이 또 있고요. 네. 또 있나? 어쨌든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네, 등등등이 있는데 네. 회사를 이제 어쨌든 매출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을 네. 고려를 해서 목표는 회사를 키우는 거니까 예. 네. 예. 거기서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파 있는 예. 도도매가 가장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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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의약품 이제 유통시장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한 특정 파트로 봤을 때 가장 도도매가 가장 매출이 크거든요 네. 대략 한 25조 정도 시장이니까 네. 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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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먹지는 못해도 네. 여기서 어떤 특정 제품군 혹은 특정 이제 성분이 됐든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한다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아까 이제 제약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는 계약해서 이제 대신 판매하는 총판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예, 얘는 총판이 붙겠네요. 네, 총판이 총판 붙고 계약이 되겠네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 예 사라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해도 요것도 되고 유통에서 그렇죠. 오리엔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제품을 만들고 물류회사인도 되고 간접 영업 붙을 거고 프리랜서 붙고 직판 되고 판매 채널도
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고 매 자체가 도도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있고 영업만 구축해 있고 우리 제품을 사주는 도도매도 있고 네네. 그 상태면 특정 이제 의약품 시장을 의약품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유통할 수 있는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온라인 이커머스로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넘어간다고요? 이때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이커머스인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거는 얘기 잘 꺼냈네요. 네, 이커머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발팀이 이걸 할 줄 알았죠. 네, 네. 이걸 만들었지. 네. 이게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도매국이에요. 도매국이라고 있어요. 네. 꼭 연 매출 한 2천억 정도. 아, 네, 네. 오픈마켓으로 안 가고 이 모형인 대표님 오픈마켓으로 안 가고 도매로만 간 게 네. 오픈마켓으로 갈 자신 없고. 네. 도매를 묶었어요. 이 안에 셀러가 붙고. 네. 공급자가 붙고 도매자가 붙고 네. 해외 수입 사업자가 붙고 이 솔루션 만드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셔야 돼요. 아, 네. 저 시장 조사 한번 해 봐야겠네요. 이거요. 이거 만드시면 돼요. 네. 의학계의 도매국이 그러네요. 되겠는데요, 그림? 어렵습니다. 이거 하시려면요. 이게 ERP보다 커요. 네. 이 안에 ERP도 들어가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3명 필요합니다. 네. 아, 돈 없어요. 네, 필요합니다. 근데 다 1억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네. 메인하고 그다음 단계까지 있으니까. 예. 네. 하세요. 네. 요걸 구축하면 이걸 다 하면 이제 엑시 타겠다. 올라갈 때 하세요. 아. 다음에 엑시 못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교훈이 영화 한국 영화 있어요. 타짜에 난 딴 돈에 밥만 먹겠다. 아, 네. 진리입니다, 진리. 아, 진리. 올라갈 때 팔겠다는 뭐 팔아요. 올라갈수록 성이 안 차니까. 네.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면 지금보다 높을 것 같은데 주위가 그 욕심이 있을 때 파는 거거든요. 딱 반해서. 네. 내가 올려놓을 회사 가치가 1조라면 5천억 가치 받을 때 팔고요. 네. 3천억이면 1,500억 가치. 대표님 지금 이거 다 올려놓으면 1조 그림도 되겠어요, 솔직히. 하면. 네, 하면. 네. 그럼 5천억에 파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중간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나의 기회 비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5천억 밸류일 때 2,500억에 파는 게 맞고 네. 지분 절반만 정리해서 1,250억만 받고 내가 잉여 시간에 내가 그다음부터 생기는 시간에 네. 다음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 누구냐면 김범수 의장이죠. 네. 김범수 의장이 네이버 이해진 의장하고 같이 합쳐서 네이버랑 한 게임이랑 SDN을 합친 게 NHN으로 합친 거거든요. 네. NHN이 네이버의 N자랑 한 게임의 H자예요. 네트워크 만들어서 지금 둘이 좀 오퍼시 갖고 있었어. 외부 투자자가 많았으니까. 네. 이게 네이버에 리스크가 한번 생겨서 쭉 이 가치가 각자 6천억에서 7천억 하던 시절에 한참 전이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네. 10년 더 됐나?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 낙지가 생기면서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더니 네. 이게 한참 내려간 거야. 엄청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한 70%를 날렸으니까. 이때부터 이해진 의장은 이제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팀장한테 보고받은 거 저녁에 난리치고 김범수 의장은 아 내가 이제는 뜰 때구나 생각해서 지분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가서 그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개발자한테 카카오톡을 제작을 시키게 하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2년 동안 애들하고 게임방 가서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가족의 추억을 만들었지. 그 돈이 이게 완성되고 런칭할 때 자기 돈에 그런가 담고 나머지 투자 받아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그게 지금 카카오톡. 그렇죠. 내가 5천억 밸류까지 갈 수 있다면 50% 지분을 정리하고 네. 예, 51%를 정리해줘야 되죠. 그쪽에 50% 가져가야 돼. 정리하고 나머지는 남겨주는 데 1,250억을 가져가면 5천억을 만든 사람은 그 다음에 5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내가 그때 바로 붙어서 내가 5조를 만든다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달리 보는 거죠. 여유롭게 아주. 네. 차분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0%만 투여했을 때 개발이나 초기 준비에는 많이 안 들어가고 네. 내가 이걸 사업을 다시 그리면 큰 그림 잡는데 내 돈에 30% 정도 들어간 다음에 이때 돈은 한 400억 정도는 넣을 수 있다. 세금 다 빼고 계산하면 전체 300억이나 250억까지 넣을 수 있다. 나머지 그냥 인생 살래. 그런 상태에서 이거 투여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쫓기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두 번째 그림이 엑시스를 욕심 안 부린 사람은 두 번째 그림이 더 커요. 두 번째 그림도 있습니다, 사실. 네.
왜 내려오셨어요 도대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만 볼게요. 재미로 한번 네, 얘기해 볼게요. 네, 재미로. 네. 하나는 이제 교육자 같은 그런 게 있고요. 네. 네, 뭐 엑스레이터님 뭐 V신님 뭐 네. 그런 거창한 말 말고 그냥 뭐 사업을 하고 싶거나 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김성호 회장님처럼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장학재단 같은 그런 장학재단 네. 좋네요. 다 네. 하셔요. 다 하셔야겠다. 그거랑 하나가 이제 운동 좋아합니다. 아. 운동 좋아해서 이제 스포츠 센터 아. 수다랗게 네 다이빙장 있고 좋네요. 농구장 있고 테니스 코트 훌륭하다. 그런 되게 멋있는 인생이다. 네. 다 이루셔야겠다. 되겠는데. 네. 사실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돈 버는 거거든요. 네. 멋있다. 부인도 되게 멋있으시던데 여기 보니까 진짜 멋있으시네요. 그 제가 오늘의 솔루션은 네. 이력서 같이 봐드리면 되는 게 끝이. 근데 방금 엑시트 말씀해 주신 거 되게 네. 되게 좋은 생각이 이거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면 내가 올라가면 끝이 없어요. 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목표를 딱 잡으신데 반을 딱 자르고 절반만 받는 거지. 이 회사 올라가면 나는 이때 70 예상에 75%까지 갈 수 있어. 안 올라가면 꼬꾸라지면 나는 25%라도 건지고. 네. 그리고 이게 보호 예술 기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두 배당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 그 동안 다음 그림은 그리면 그때 그냥 이렇게 교육자로 가시고 이러면. 네. 근데 지금은 빠졌다. 그래서 그래서 네. 유통에 네. 뾰족한 거 뭐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게 우선은 제품을 개발하자가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야 그 생각을 했어요. 도도매들이 메인 상품이 있네. 네. 네. 그들이 우리 허접하지만 뭐를 만들면 유입시키게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와우.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 고구마 장사 겨울에 또 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나와주시면 안 돼요? 상담해 주시러? 놀러 오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고객 상담 좀 같이 해주시게 그럴 그 정도 기획이 다 있으시니까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 딴에는 좀 그런 깊이가 있으신데 멋있으신데 근데 네. 이게 저의 모두가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일부러 그 사실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찾아갑니다. 아~ 이런 계획이 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멋있다. 뭐 했으면 좋겠냐. 영어의 자세처럼 좋은 게 없죠.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라고 했더니 네가 그런 계획은 좋은데 네가 그런 사이트를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오겠냐.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멋진 얘기인데요. 네. 저는 뛰어난 거로 가시게 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질로 가시네요. 아 오늘 제가 배웠는데 한수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품으로 가시는 게 맞겠네. 더 맞겠네.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 못했어요. 저는 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유통을 구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게 도매국 같은 구조인데 네네네. 모두가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묶일 수밖에 없는 네네. 그걸 짜는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게 좀 진화된 버전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락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계속 돈 벌 수 있는 도구를 던져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망 안에다가 신상품이 나왔을 때 얘들한테 자꾸 권한을 줘서 연결되게 하려는 건데 네네네. 제품 많은 게 없잖아요. 아 그쵸. 그 답을 주셨네. 저한테. 아 이게 그 도매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의약품 시장은 모든 약을 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나가야 되고 그냥 단순한 중간 중개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쉽게 말을 하면 택배업처럼 이렇게 넘겨주는 것만은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택배처럼 그냥 연결만 해줄 수는 있어도 네. 제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도매국하고 더 비슷하네. 아 그래요? 아 도매국은 내가 당장 돈을 안 내요. 네. 근데 물건 공급자들한테 입금시켜야지 여기서 배송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배송이 이루어져요. 내가 또 덩어리로 사서 가도 배송이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이거는 중간에 셀러, 판매자나 네. 지금 우리한테는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이 납품할 때 우리한테 입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입금을 그때그때 못 받으니까 네. 충전 기능으로 해서 프리랜서를 줘요. 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디파짓 해놓고 네. 주문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까고 아, 그다음에 네. 그 잔액이 없으면 그다음에 주문 못 넣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아, 그럼 비슷합니다. 예, 이 구조면은 대표님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대표님이 리스크는 없는데 네네네. 오히려 대표님이 더 이득이 있는 게 이 안에 에스크로 제도의 이자가 생기지. 아 그렇죠.
내가 보호된 금액이 나한테 이자로 생성되는데 네. 이 금액이 상품 구매에 따라 묶여있는 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절반은 쌓였다고 보니까 네. 이 파이가 커져서 이 돈이 이자율만 해도 회사가 돌아오기 이익률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에스크로로 돈을 묶어놓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에스크로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도 그걸로 재투자 네 맞아요. 이런 걸 더 연구해 보시면 되잖아요. 뭐 이 돈이 잘 돌 수 있는 근데 그 돈이 돌 때 나중에 투자난이 쉬울 수 있는 애들 왜냐면 네. 이게 현금 구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규모 엄청나게 크게 이거는 이거 규모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이자율로 자산 증식하는 데는 엄청날 거거든요. 절대 묶여두지 마. 이거를 하려면 ERP 만드는 친구들보다 좀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고객 심리에 대해서 세일즈나 영업이나 네. 아니면 사업 경영 좀 경영보다도 경제 쪽 경작도 기질이 있는 개발자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냥 프로그래밍하는 애들은 이거 하려면 다 짜줘야 되거든요. 이게 로직이 아니지 않냐. 세일즈가 되게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냥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고객의 문턱을 높여버려요 그냥. 네. 불편해서 안 쓰게 만드는 건 안 되니까 네네. 설계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머가 플랫폼 설계하지 않습니다. 전략 기획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런 생각 좀 받아드릴게요. 또 오겠습니다. 그림 너무 좋으셔서 스포츠센터 나중에 하면 운동하러 가야겠다. 오십시오. 그때까지도 저는 팔팔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